수많은 푸른 점으로 이루어진 우주라는 작품이 한국 미술품 경매가 최고가인 132억입니다. 이를 그린 화가는 바로 우리나라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입니다. 2019년 11월 23일에 열린 크리스피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우주가 홍콩 달러 약 8,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2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낙찰되었어요. 2018년 서울 옥션의 홍콩 경매에서 그가 1972년에 그린 붉은 전면 점화가 약 86억 3천만 원 최고가로 거래되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한국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 상위 10위권까지 살펴보면 9위를 기록한 이중섭의 소울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김환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김환기의 최고가 작품인 우주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1971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가로 세로 254cm로 대작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 중 유일한 두 폭화이기도 합니다. 해와 달, 빛과 그림자, 여성과 남성, 이렇게 음과 양, 모순되지만 상생되는 관계인 우주의 본질을 하나의 캔버스에 담아내려 했다고 해요. 또한 수많은 점들은 고국의 밤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한 점 한 점 그렸다고 전해져요. 이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양의 유화 물감으로 구현해낸 동양화의 수묵화에 먹이 번지는 느낌이 놀라운데요. 기계적으로 점을 그렸다라는 느낌보다는 한 점 한 점 찍을 때마다 그림을 그릴 때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의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환기의 시대별 작품 세계의 변화는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환기는 1913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1남 4녀 넷째이자 외동아들로 태어나 일찍 일본 유학을 떠나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20살 무렵 결혼 후 대학 진학을 위해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 1933년 일본 대학의 예술학원 미술부에 입학해 미술 공부를 합니다. 그 이후 1935년 작품 종달새 노래할 때를 통해 일본 화단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누이 동생 사진을 모티브로 인물을 스케치하고 고향의 푸른 바다, 고향 집 위를 흘러가던 구름, 길가의 버드나무, 둥지의 새알 등 고향을 추억하게 만든 소재들을 그림에 담았어요. 나는 지금도 대단한 낭만주의지만 그때는 낭만으로 살던 때인지라 종달새 노래할 때는 달기만 한 작품이었다 라고 언급한 김환기의 해고 글에서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2년 부친 사망 이후 아내와도 헤어지고 지인 소개로 변동님이라는 신여성을 만나 1944년 결혼하게 됩니다. 변동님은 경기여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천재시인 이상의 미망인이었어요. 하지만 변동님 집안의 반대로 그녀의 집안과 연을 끊고 변동님은 남편의 성을 따라 김향안으로 이름도 바꾸었어요. 향안은 김환기의 아호이기도 합니다. 김환기의 작품 활동과 사후 김환기의 작품이 132억이라는 국내 미술가 최고가를 기록한 점에 대해서는 김향안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김환기는 세계 예술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했고 이에 대해 김향안은 일사천리로 추진해 1955년 홀로 파리로 떠나 미술평론을 전공하며 김환기의 진출 방법을 모색합니다. 김환기는 교수직을 휴직하고 파리로 떠나게 되는데 파리에 도착한 1956년 그해 파리 베네지트 화랑에서 개인전을 시작으로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니스, 브뉘셀 등지에서 총 6회 개인전을 열었어요.
김향아는 파리 여러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미술평론에 매진하는 등 김황기의 작품 활동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타지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아내 김향안에 향한 감사한 마음을 전한 짧은 편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해요. 두 사람은 단지 부부로서 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서로의 예술 세계를 넓혀가는 예술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어요. 3년간의 파리 활동에서 한계를 느낀 김황기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지만 작품 활동에 목말라 있었고 이에 김향아는 그에게 뉴욕행을 제안합니다. 뉴욕 화단에 발을 딛긴 했지만 당시 두 사람의 삶은 지독하게 궁핍했다고 해요. 낯선 이방인 화가로 삶을 이어가던 와중 김황기는 1974년 허리디스크 수술 후 불의의 낙상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김황기의 사후 김향아는 남편 김황기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황기 미술관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개관해 지금까지 그곳에서는 그의 작품들과 일상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어요. 보통 김한기의 작품 세계는 동경에서 서울시기, 파리에서 서울시기, 뉴욕시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시기에 따라 그의 작품 세계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930년대에는 대상을 단순화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변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937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비교적 40년대 작품 수는 많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1947년에는 한국 최초의 미술 동인인 신사실파 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추상 미술을 한국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산, 달, 학, 매화 등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요소에 주목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백자에 관심을 가져 매일 달 항아리를 집으로 사들고 왔다는 일화가 전해져요. 이 시기에 항아리를 그린 작품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답니다. 자신의 선은 단원이나 해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백자의 유려한 선에서 왔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했던 당시 고단했던 피난 생활을 담은 그림들이 남아 있기도 해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파리에서 활동할 때에는 김한기의 단순화된 작품들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시 정신이요.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할 것 같소. 김황기는 이 시기부터 정제되고 함축적인 한국적 시 정신을 담아 상징적인 형태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요소에 푸른색 마티에르가 두껍게 나타나는 작품들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한국적인 요소를 작품에 가미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김황기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서구적이고 실험적인 것을 수용하면서도 내면적인 것은 한국의 전통과 결부시켜 그만의 화풍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김황기는 황기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작품에 블루 컬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이 표현하는 한국의 푸른 청, 빛깔은 서양의 블루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곤 했는데요. 그가 사용한 파랑은 한국의 숭고미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날 김황기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들은 뉴욕 후기 시기에 완성된 전면 점화 시리즈입니다. 이전까지 백자, 매화, 달 등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반추상으로 그리다가 현대 미술의 본산인 뉴욕에서 당시 국제적인 양식인 추상 표현주의와 접목한 점화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전면 점화 작품들은 대부분 2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대작들이라 이때 작품 수는 적은 편이고 무죄인 경우가 많은데요. 제목이 붙여진 이 작품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입니다.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시인 김광섭이 1970년 뉴욕에서 외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김환기에게 연하장과 그가 쓴 시 저녁에가 실린 잡지를 보냈습니다. 그 시를 읽고 김환기는 고국에 있을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만의 조형 언어로 이 작품을 완성했고 작품 제목은 시의 구절을 인용해 붙였다고 하네요. 김환기의 작품이 한국 미술품 최고가에 갱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아내인 김향안의 지지에 힘입어 살아생전 김환기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알리려 하면서도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임을 깨닫고 꾸준히 그의 한국적 정서를 그림에 담았던 것이 오늘날 세계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든 게 아닌가 싶어요. 몇 달 전 우연히 김환기의 전면 점화 작품을 실제로 마주해보고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깊이에 가까이서 봤다가 멀리서 봤다가 그렇게 그 작품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